자, 시작하겠습니다. 상과 문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였죠?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었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생략하고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그래서 저희와 같이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쭉 가고 쏙 빼라 했으니까 The woman is my teacher and 한번 길어봤자 she 하면 되겠네요. She is wearing glasses. 그래서 요렇게 생략할 수 있고 그러면 이 wearing을 보고 1번이다 2번이냐 물어보면 그렇죠. 현재 분사죠. 그래서 wearing glasses만 가지고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찬가지 2번 생략하고 읽어보면 오케이. Romeo and Juliet is the book written by Shakespeare.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여졌던 책이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은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웨어링이 현재 분사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 더 워먼이 웨어를 하는 그러니까 더 워먼이라는 선행사와 웨어라는 동사의 관계를 보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능동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분사로 해야 되지만 더 북하고 이번 문제에서 더 북과 뭐의 관계 right이라는 동사 원형의 관계를 보면 더 북이 right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씨 형태로 written의 형태로 과거 분사가 와야 되지 이 자리에 writing 같은 게 오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얘는 뭐 warn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마찬가지 생략해서 읽으면 Do you know the boy playing basketball there? 이렇게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너는 저기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남자아이를 알고 있니? 자, 2번, 3번 공통점은 관계사절이 문장의 끝에 있으니까 2번 두 문장 분리하면 Romeo and Juliet is the book 더하기 was written by Shakespeare. 오케이.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책이라는 것은 팩트 전달이니까 팩트에 어울리는 시제를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이 쓰여졌던 것은 언제 일이니까? 과거 일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is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was가 와줘야 되겠죠. 과거 사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춤을 추고 있는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그래서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그래서 여기에 일어난 일은 뭐겠다면 얘 쳐다봐야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 녀석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생각되면은 who is가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고 the girl과 dance라는 동사의 관계 춤추다라는 뜻이니까 the girl이 dance를 하는 관계니까 이와 같이 현재 분사 ing형으로 the girl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라는 게 이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법은 강조해 둡니다. 우리가 뭐라는 부분을 다뤘습니까? 특수구문 다뤘죠. 그렇죠? 특수구문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뭐하고 강조하고 또 도치하고 그다음 생략 이세 가지를 다뤘죠. 그럼 강조해서 또 줄줄이 뽑아볼까요? 일단 뭐 명사의 강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렇죠? 명사의 강조 하면 생각나는 건 뭡니까? 그렇죠? The very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대기대명사죠. I myself did it. 내가 직접 그거 했다. I did it myself. 됐습니까? 명사의 강조가 첫 번째였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it, that 강조구문이죠. it, that 강조구문. It was in the park. 바로 그 공원에서였어요. That I met Jane. 내가 제인을 만났던 것은. 됐습니까? 강조구문이고 그때 뭐 that은 관계사랑 착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것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에 따라서 who나 which나 뭐 when이나 where, how, why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 이때 강조구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되겠네요.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 동사라서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강조에 do를 하면서 이제 do가 1, 2, 3, 4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I can do it 할까? I can do it. 본동사입니다. do의 종류 본동사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거. I do my homework after lunch. After dinner. 하다란 뜻을 가진 do 본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이라든지 do you like it 할 때 쓰는 조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like this? Yes, I do. 너 이거 좋아하니? 그래, 좋아해. 뭐예요, 얘는? 대동사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뭐에도 다, 강조에도 다, 시제에 따라서 do나 does 또는 did의 형태로. 강조의 do도 조동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한다. He does like this. 그가 진짜로 그걸 좋아한다. 의미는 really처럼 해석하면 된다. 됐습니까? 또 강조 뭐가 있었죠? 부정어. 그렇죠. 부정어의 강조. 오케이. 그래서 하면 뭐가 생각나요? Not at all이나 in the least. 전혀 도무지죠. 됐습니까? 자, 부정어 강조에서 조심해야 될 건 not 말고 내 안에 not 있다도 I hardly 뭐 I hardly go there at all. 나는 거의 전혀 거기 아니 절대 거기 안 간다 뭐 이거 하들리 같은 이런 것들도 나처럼 뒤에 애돌이 오면 하들리가 강조받고 나시 강조받고 네버가 강조받고 그러니까 뭐가 부정어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 이외에 내 안에 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강조에서 이거 여기까지였죠. 그 다음에 도치하면 주로 첫 번째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제일 앞에 가는 도치 under the tree the old man is sleeping 맞습니까? 오케이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under the tree is sleeping an old man 이었습니다. under the tree is sleeping an old man 무슨 뜻이야? 그 나무 밑에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도치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Under the tree is sleeping an old man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무가 자고 있는 중이다 있다고 해석하는 애들이 있다 됐습니까? Under the tree is sleeping an old man 해도 나무 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신 중이야 라고 해석해야지 주어가 자 도치라는 건 뭐가 도치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SV였던 녀석을 뭐로 바꾸는 거? V S로 바꾸는 게 도치죠. 주어 동사 맨날 누가다 하다가 한다 누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보고 도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제임스가 온다는 표현은 here comes 제임스였죠. 근데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re he comes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도치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인칭대명사 암만 길어봤자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 다시 동사주어가 아니고 주어동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이게 부사구의 도치였습니다. 그럼 또 도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글쩍글쩍 부정어의 도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I have never seen it before가 있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부정어의 도치죠?
그렇죠. Never have I seen it before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어의 도치에서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부정어인지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few friends 같은 경우에도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다? Few do I have friends가 된다고요. 아, few friends do you do I 이거 같이 가져야죠. Few friends do I have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난 돈이 거의 없어 라는 표현도 little money do I have 이런 식으로 되고 do I have 하니까 물음표 찍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조심하라 했습니다. 부정어의 도치. 그 다음에 또 도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케이, 나도 그래. So do I, so am I, so have I, so can I, so will I 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문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예를 들어서 A가 나는 피곤하다, I'm tired 그랬는데 B도 마찬가지로 피곤하면 여기에 이 녀석을 사용해서 so am I 라고 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끄덕끄덕입니까? 클래스 카드 안 하고 뭐하냐?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럼 뭐예요? 뭐 취미생활 하십니까? 시험 준비가 혹시 뭐 취미생활이십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어떤 표현도 있다. So I am도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쓴다 했다. A가 You are handsome 이라고 했을 때 너 참 잘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가 좀 그렇지 라는 뜻이라 했지. 이건 도치가 아니라 했습니다. You are handsome 했을 때 so B가 대답하는 so I am은 so I am의 뜻은 indeed I am handsome, I am truly handsome, I'm really handsome, you are right 이런 의미라 했습니다. 내가 좀 그렇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so am I 하고 so I am이 전달하는 의미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칼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먼저 보면서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정말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정말로 가지고 있다 무엇을 이란 질문 많은 영양분을 있습니까? 그래서 시금치가 진짜로 갖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만약에 이걸 안 배웠다면 스피니치 really has a lot of nutrients 이렇게 했겠죠. 그쵸? 그러면 누가 전달하는 의미 really has 가 전달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해석은 really has 라고 하나 does have 라고 하나 해석은 똑같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시금치는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다니까 spinach has a lot of nutrients 했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has 속에 들어있던 does를 밖으로 꺼냈으니까 강조의 do는 뭐의 일종이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의 원형을 써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죠. 당근은 어떻게 가지고 있다? 정말로 가지고 있다 많은 비타민 A를. 그래서 당근들이 진짜 갖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carrots do contain a lot of vitamin A. 여기 a lot of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위에 a lot of는 뭐 대신 man이고 얘는 much겠죠. 비타민 A는 쓸 수가 없으니까 much 비타민 A, many nutrients. 뭐 중1 때 했던 내용 잠깐 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캐럿은 안만 길어봤자 day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내용이 fact니까 사용해야 되는 시제는 현재 시제죠. 그럼 day contain, day have의 뜻이죠. 그래서 day contain을 really contain 대신에 do contain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어제 누구에게 너에게 어찌 뭐했다 정말로 진짜로 전화했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안 배웠으면 어떻게 표현할 걸 I really called you yesterday 했겠죠. 얘 대신에 really는 너무 길고 귀찮은 것 같아. 알았어, 그러면 did 했으니까 call 동사원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 do 일반 동사로 쓰는 do와 일반 동사는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다. 본동사 I do homework 할 때 쓰는 그
do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동사 do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조동사 do, 그러면 조동사 do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이것과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세 번째 녀석이 있죠. 그러니까 조동사 do는 첫 번째 뭐가 있겠다? 부정조동사가 있겠죠. I don't like it 할 때, he doesn't like it 할 때, do, don't나 doesn't 이런 걸 보고 부정조동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do you like it 할 때 쓰는 의문조동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뭐의 강조의 조동사 do가 있다. 그러니까 얘 전부 다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really, indeed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네, 주어가 1, 2인칭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뭐 I나 또는 뭐 you나 we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뭐 이거 하나 빠트렸네요. 주어가 1, 2인칭 또는 3인칭 복수이며 시제가 현재일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I, you, we, they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하다시 속에 I go, you go, we go, they go 하는 녀석이니까 do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을 때 정말로 아름다워 보인다 라는 문장과 그들은 정말로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 두 문장 읽어볼까요? You do look beautiful in white dress 고요. 그 다음에 do enjoy watching movies 됐습니까? 뭐 enjoy는 누구처럼인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they really enjoy, you really look beautiful 대신에 really의 의미, indeed의 의미, indeed you look beautiful 이런 의미 대신에 indeed나 really 대신에 속에 들어있던 두를 꺼내서 앞에다 갖다 놓으면 진짜로 보인다, 진짜로 즐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란 말 빼면 안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일 때 뭐 he, she, it을 얘기하는 거고요. does가 들어있고 does가 들어있었는데 does를 꺼냈으니까 동사원형. 그래서 그 남자가 진짜로 먹는다,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진짜로 읽는다, 많은 종류의 책을 그 도서관에서.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man does eat too much food at one time. 그 다음, she does read many kinds of books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원래는 the man eats였고 she reads였는데 그래서 does를 꺼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일 때는 did 플러스 동사원형, 숨어있던 did를 밖으로 꺼내고 조동사이므로 뒤에 동사원형. 밤에 나의 아버지께서 진짜로 나를 웃게 만드셨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날 진짜로 웃기셨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봤었다 고양이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현재 분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그렇죠. 나는 지붕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며칠 전에 진짜로 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옆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 캣하고 슬리핑 사이에 그래서 승빈아 뭔 일이 일어났어? 위치 워즈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5-3에 C죠. 마지막 했던 5-3C는 뭔데?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죠? 저 학원에 늦게 오는 동사죠? 승빈이죠. 그러니까 승빈이가 오케이. 여기에 뭐나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현재 분사가 와야 된다. 단 얘가 이걸 하는 무슨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 여기에 무조건 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온다라고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어떤 고양이라 그럴까? 나는 며칠 전에 지붕에 누가 숨겨놨어. 누가 고양이 거기다 숨겨놨는데 내가 그걸 봤어. 누가 여기다 고양이 숨겨놨네?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하이드를 집어넣고 싶대. 그럼 여기에 하이드는 I did see the cat
hidden on the roof a few days ago.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양이가 직접 숨은 게 아니고 누가 숨겨준 거고, 됐습니까? 고양이는 이 녀석의 무순어 할 녀석이다, 목적어 할 녀석이니까 PP형으로 맞아야 되겠다. 지금은 고양이가 이 행동을 하는 거니까 ing형이고요. 그 다음에 last time my father didn't make me laugh, 됐습니까? 얘 쳐다봤고, 어? 얘 쳐다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O, 3, B.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 laugh 대신에 laughing 이런 거 ing 형태도 가능하죠.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To laugh 됩니까? 안 되죠. 문법적으로 to laugh가 되려면 여기에 help가 와줘야 되겠죠. help라면 뭐 의미는 이상해지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help라면 여기에 laugh나 또는 to laugh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help는 O형식에서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고 뭐니까? 준사역동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요거 둘이 합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mad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둘이 합치면 saw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봤었다 하려니까 did see. 진짜로 나를 웃게 만드셨다니까 did make, made가 did make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동사 두 다른 거 얘기하네요. 의문문, 부정문 얘기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요 의문문의 조동사, 그 다음에 부정문의 조동사, 강조의 조동사, 이건 전부 다 두가 하는 역할 중에 조동사로서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뭐로도 쓰인다? 대동사로도 쓰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don't like playing soccer but she likes playing soccer. 난 안 좋아하지만 그녀는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oes를 지워내고 she likes playing soccer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런 걸 보고는 대동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정말 쉬운 간단한 문법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자,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거 드렸나요 제가? 안. 오늘 왔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쭉 끊어 가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글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큰 제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이 총 몇 개 나오냐 하면 아마 세 개 나올 걸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 소제목 세 개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큰 제목은 뭐예요? Hidden stories about pla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잖아. 그렇죠? 여기 그거 할만하죠? Hidden stories about plants. 오케이.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숨겨진 이야기들. 뭐 hidden stories라고 쓴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잘 알지 못하는, 맞습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재미있어 할 만한, 재미없답니다. 어쨌든,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니까 히든 스토리즈고. 왜 하필이면 하이드가 이 꼬라지가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보이네요. 첫 번째 소제목은 Papaya and the Great Spinach죠. Papaya and the Great Spinach. 그래서 좀 올드한 사람들은 뽀빠이 하면은 스피니치를 떠올리죠. 그렇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 왜 그 뭐야 세일러 복장 입고, 그렇죠? 턱 이렇게 튀어나왔고, 그렇죠? 몰라요? 뽀빠이? 그리고 이 사람요 본 적 없어요? 와우. 가짜 뉴스. 이 사람이 뽀빠이예요. 처음 봐요? 헐.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콱 해갖고 탁 먹고 힘 탁 내갖고 브루투스를 물리치죠. 옛날 만화예요. 예, 뭐 옛날 만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언제적 만화인지 나오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읽어봤으면 알 텐데 언제적 만화인지. 오케이. 그래서 소제목이 뭐라고요? Papaya and the Great Spinach.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연결, 이 사람은 아니 참, 두 번째 건 이 식물하고 연결시켜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스피니치가 아니고
Great Spinach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한 토막이로 보이네요. 동의하십니까? Papa is a world. 자, 일단 한 토막인 녀석들 읽어봅시다. 2, 3, 4, 5 읽어볼까요? Papa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He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When Popeye became popular in the 1930s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children began to eat spinach. Crystal City in Texas, which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됐습니까? 뭐 사실은 뭐 2, 3 하나고 4, 5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촘촘하게 나누는 건 별로라서 2, 3, 4, 5 요. 일단 6도 읽어봅시다. 6번 잠깐만. Okay. 일반 6, 7이 한 덩어리네요. 그렇죠? 6, 7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8번, 뭐 8번에 아주 뭐 중요한, 8번이 7번하고 8번을 분리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뭐 요 어휘입니다. 이 어휘. 이 어휘 때문에 갈릴 수 있고요. In a surprising way. 이러고 있죠. 8번, 뭐 8번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한 덩어리라 8, 9, 10, 11, 12가 이렇게 한 토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글을 덩어리 짓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중요한 능력, 중요한 어떤 여러분 뭐 논술 학원 가서 배우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글이 왜 이렇게 이 말을 한 다음에 왜 이 말을 할까라는 것들,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글의 뭐 정렬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A, B, C, D, E 이렇게 나눠놓고 어떤 순서가 적합하냐, 아니면 다음 문장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뭐가 좋겠냐, 아니면 어떤 문장 하나 빼놓고 이 문장이 전체 글 속에 어디에 삽입되는 게 알맞느냐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덩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6번, 7번도 읽어봅시다. 일단 뭐로 끝나는 문장인 다음가. 근데 그냥 끊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앞 문장이 뭐였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하는 거니까 요 사이에는 뭔가 달라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말 하는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거. 일단 말 바로 앞에 문장이 뭐 그래서 이거는 사실 6번 문장은 4, 5번 같은 덩어리로 봐야 되겠는데요. 뭐 일단 4번이 when Popeye became popular, it began to eat spinach. 그다음에 Crystal City in Texas, which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한 다음에 그다음에 6번 읽어볼까요?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그다음에 7번. It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이라고 얘기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자,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삽입하라 라는 거, 이 문장을 빼놓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문제 많이 출제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8번 읽어볼까요? Spinach can be used in a surprising wa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나면 What surprising way can it be used? 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죠? 어떤 의문이 생긴다고? What surprising, in what surprising way can it be used? Can spinach be used? 이렇게 이런 질문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어떤 질문이 생긴다고? In what surprising way spinach, can spinach be used가 무슨 뜻인데? 어떤 놀라운 식으로 스피니치가 이용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생길 거고, 거기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 이거 9번, 10번, 11, 12 다 알고 있던 내용인가요? 아니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When it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그 다음, some scientists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to find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그 다음,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 sensors on their leaves. When these plants suck up traces from bombs, the sensors light up.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surprising way라고 할 수 있겠죠. 오, 진짜 이렇단 말이야? 깜짝이야. 와, 신기하다. 아,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 졸라 신기해.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오케이, 아무 생각 없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opeye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무슨 시제? 현재 시제네요, 그쵸? 그래서 2번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팩트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저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쵸? 이걸 이제 슬슬 뭐로 바꿀 때가 온 것 같다? was로 바꿀 때가 슬슬 온 것 같네요. 됐습니까? Popeye wa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도 시제는 현재죠. 현재인 이유가 있겠죠. 내용이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은 시제를 주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He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그리고 뭐 당연히 짚어야 될 게 by eating입니다. 몇 번 나온 적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볼 게 있나? 없습니까? 뭐 알았어. 그러면 캐릭터에 대해서 뭔 얘기 할지 됐습니까? 오케이.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He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예, 그게 BGM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최애 캐릭터? 뭐 최애 캐릭터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 어릴 때 그런 기억은 오래 남잖아.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제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과거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뭐 과거로 바뀐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When Popeye became popular in the 1930s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children began to eat spinach.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파파이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파파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그 영향력, 그러니까 이 3번 문장의 끝에 3번 문장 내용이 파파이 gets his Popeye'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했잖아요. 그렇죠? 뽀빠이가 뭐 통조림에 들어있는 시금치를 탁 이렇게 하면 촉 나와가지고 팍 먹습니다. 그러면 탁 이렇게 돼갖고 브루투스를 그 전까지 브루투스한테 막 쳐봤다가 그 다음부터 브루투스를 막 두둑에 패고 올리브를 구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와 시금치 먹고 저렇게 됐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 lot of children began to eat spinach.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전까지는 부모들이 애들한테 야야 시금치 좀 먹어라. 어? 몸에 좋단다. 아니 싫어 안 먹어 맛없단 말이야 이랬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 어? 이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요거 좀 물어라. 그쵸? 근데 만화 때문에 엄마들이 잔소리 할 거리가 줄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뭐 다 알고 있고, 뭐 여기 S 붙은 이유는 다 알 거고요.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여기도 인이고 여기도 인인 건 당연하죠. 뭐 이런 거 중1도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 보는 거예요. 뭔가를 봤어 애들이. TV에서 어떤 장면을 보니까 어떤 영향, 어떤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단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rystal City in Texas, which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오케이, 여기에는 시제가 뭐다라는 게 보이죠? 그쵸? 여기는 시제가 이런 시제인데, 근데 여기에 시제는 당연히 이런 시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캐피터 뭐 어휘 잠깐 얘기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태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펠링 비슷한데 전혀 상관없는 뜻인 어휘 얘기한 적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뽀빠이 하면 스피니치 생각나고 그냥 스피니치가 아니고 great 됐습니까? 뭔가 great한 캐릭터리스틱이 있는 모양이죠. 그쵸? 캐릭터리스틱이 뭐였더라? 특성이 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캐릭터의 여러 가지 뜻, 여기서는 뜻이 등장인물이죠. 그렇죠? 그 외에도 문자란 뜻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성격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뽀빠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등장인물이라는 건 하나의 여기까지만 쓸게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서서히 얘가 이제 서서히 뭐로 바뀌고 있어요? 뭐로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저 스피니치를 섭취함으로써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것도 팩트니까. 됐습니까? 만화를 틀 때마다 재현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런 시제가 사용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거 what이고요. 그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됐습니까? 어떻게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까? How does he get his superpower? 됐습니까? 그래서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표현할 수 있다? 방법을 표현할 수 있죠. 뭐뭐 함으로써 by eating spinach. eating은 1번이다 2번이다 동명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른 형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when은 1, 2, 3 중에 2번 두 번째 배운 거죠. 접속사 when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as가 있죠 뭐. 됐습니까? As Popeye became popular in the 1930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택된 시제는 이번엔 뭔 시제다? 과거죠.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야? 1930년대 얘기죠.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in the 1930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과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과거 시제가 와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뽀빠이가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뽀빠이에 대한 정보 어디서 인기를 얻었다? 미국에서. 언제 인기를 얻게 됐다? 1930년대. 됐습니까? 1930년부터 뭐 39년 정도까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시금치를 먹기 시작했다. 뭘 봤으니까? 뭐 함으로써 뭘 얻는 걸 봤으니까? By eating spinach 함으로써 get superpower 하는 거 봤으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금치 먹고 친구들끼리 막 싸우러 다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 lot of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복수명사니까 books 같은 거 왔으니까 many books 하듯이 many children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eating은 다른 형태 불가능하죠. by eating spinach 할 때는 근데 이 녀석은 가능하죠. like 쪽이니까 됐습니까? began eating spinach to eat 되고 그러니까 eat이 될 수 있는 형태 모두 골라라 할 때 얘는 eating 밖에 안 되지만 얘는 to eat과 eating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런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 콤마하고 위치는 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 And it 쓰면 되니까 Crystal City in Texas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and Crystal City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it입니까? But it입니까? And it이죠.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선행사인 Crystal City 대신 왔죠. 자, 4번 문장에서는 뽀빠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얻었다. 1930년대 인기 얻었다.
네, 5번 문장에서는 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까? 크리스탈 시티에 대한 정보죠. 텍사스에 가면, 뭐 경상북도에 가면 구미가 있듯이 텍사스라는 도에, 아니, 주에 가면 크리스탈 시티라는 어떤 시가 있는데 뭐라고 불린다? 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죠. 그렇죠? 크리스탈 시티가 현재도 그렇게 불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도 지속되는 팩트니까 여기는 당연히 무슨 시제라야 돼? 현재 시제인데 이 도시에서 뽀빠이 조각상을 만들었던 건 언제 일이야? 과거 일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 시제가 와줘야 되겠죠. 빌드가 왜 이렇게 생겼니? 여기는 왜 워즈가 오면 안 되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 이즈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위치 이즈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왜 생략할 수 없냐? 원래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지만 계속적 용법이라서 생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과의 주요 문법이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지만 얘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시티가 콜을 해요. 콜을 당해요. 당하죠. 그러니까 PP형이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을 people을 주어로 바꾸면 people, call, Crystal City in Texas. 뭐? 잠깐만 여기 또 people call Crystal City in Texas the Spanish capital of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중에 5-1이죠.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텍사스의 Crystal City를 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지금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다시 계속적용법의 관계사에 넣어서 계속적용법의 관계사를 쓰는 이유는 계속 해석하라는 얘기고요.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해석이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는 전 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는데 심지어 뽀빠이 조각상을 건설했다. 라고 해석이 돼 있죠, 옆에.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전 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는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는 심지어 뽀빠이 조각상을 건설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얘가 어떤 시처럼 역할을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is 오는 거 다 주의해라 했고요. 그 다음에 capital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수도란 뜻인데 무슨 뜻도 있고 자본, 자금이란 뜻도 있고 대문자란 뜻도 있었죠.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수도란 뜻으로 쓰였다. 오케이. 그래서 시금 전 세계의 시금치 수도가 뭐라고요? Spanish capital, mother world of the world. 전치사 챙겨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atue of Papai를 빌트했던 건 언제 사실이다? 과거 사실이다. 빌드의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지 세 번째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태츄의 뜻은 조각상인데 스테이터스의 뜻은 사회적 지위라 그랬죠. 조각상이 아니고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지. 나도 사회적 지위가 있지. 길거리에서 그러고 돌아다니면 되겠어? 방승비? 너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얘기할 거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뭐라고요? Papa and the Great Spinach. 됐습니까?
그래서 뽀빠이가 전 세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주인공이라 등장인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뭐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By eating spinach 함으로써 슈퍼파워를 개처하게 되는 어떤 이 캐릭터만의 이것도 보면 이제 히어로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뭐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뭐 수트를 입고 그 다음에 배트맨의 초능력은 돈이죠. 돈으로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누가? 그쵸? 배트맨의 초능력은 뭐다? 돈이다. 됐습니까? 스파이더맨의 초능력은 거미한테 물린 거죠. 그냥 근데 보통 거미는 아니고 방사능 거미였죠. 됐습니까? 지하철에서 그랬답니까? 뭐 그거는 평행 우주마다 다를 텐데. 보통 오리지널 버전은 뭐 고등학교에서 과학 현장 학습 갔다가 방사능 거미한테 물린 거였고요. 뭐 하여튼 뭐 얘는 뽀빠이는 근데 뭐 이 스피니치를 먹는 게 트리거가 돼서 얻게 되니까 애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 막 나도 저렇게 힘 세질 거야. 엄마가 먹어라 잔소리 안 해도. 그래서 미국에서 1930년대 인기 얻게 됐고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냐면 저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도시에서 스태츄 오브 파파이 한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크리스탈 시티는 뭐라고 불립니까? 세계 시금치의 수도라고 불린 모양이죠. 그렇죠? 텍사스는 미국의 촌동네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촌동네니까 뭐 소를 키운다든지 옥수수를 키운다든지 뭐 목축업이라든지 또는 농사 같은 거 많이 짓겠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시티의 주요 생산 품목이 뭐겠다? 시금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시금치 소비량이 막 늘겠죠.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탈 시티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겠어? 좋겠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러니까 뭐까지도 아, 뭐 조각상 하나 정도 세워 주지 뭐. 그렇죠? 볼 때마다 애들 보고 이제 뭐 관광지가 될 거 아니야. 조각상 보러 가자 이러면서 가가지고 봐, 우리 뽀빠이 봐봐라, 저 아저씨 시금치 먹고 이렇게 튼튼해지고 건강해졌잖니, 너도 좀 먹어라. 그러니까 또 소비량이 늘겠죠. 됐습니까? 조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고 이 크리스탈 시티에서 빌트어 스태츄 오브 뽀빠이 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라고 불리니까 더 스피니치 캐피탈이라고 불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이어질 내용 살짝 피킹 해보면, 살짝 보기 하면,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p superpower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그러니까 에이, 그 만화는 어떻게 됐다? 만화의 내용이 팩트입니까? exaggeration이 있는 겁니까? exaggeration이 있는 거죠. exaggeration이 뭘까? 과장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과장된 거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영양소는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할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이 말 하고 나서 이 말 한다라는 거 좋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그 다음에 시금치 먹고 힘내고 그렇죠? 그 다음 무슨 얘기 합니까? 오케이. 뽀빠이라는 만화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렇죠? 인기를 얻게도 했죠. 언제? 1930년대 어디서 미국에서 그 영향으로 누가 뭐하게 됐다? 많은 아이들이 시금치를 먹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도시가 나옵니다.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탈 시티는 뭐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 스피니치 캐피탈 오브 더 월드라고 불리는데 심지어는 빌트 어 스태츄 오브 빠빠이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아 이제 3과 전체의 제목은 그렇죠. Plants that feed us. 됐습니까? 생략할 수?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얘가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아이고 색깔이. 됐습니까?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들이 3과 전체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Plants. 오케이. 그래서 히든인 이유는 지가 숨은 거예요? 사람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걸 한 거다 당한 거다? 능동이다 수동이다? 됐습니까? 소제목은 뭐였더라? 파파이 and the great spinach 였죠. Popeye and the great spinach.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은 누가 뭐다라고 소개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아저씨. 네. 예. 빨리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틀렸죠? 그래서 Popeye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Popeye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Popeye에 대한 소개글이었고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He가 get 한다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누가 다? He gets what? Superpower. How? Okay, 뭐라고요? Spell 좀 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 중요하다 했고 이 표현 자체 잘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죠?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크리스티아 시티. 아, 그걸로 시작합니까? 구어 그렇게 안 됩니까? 어? 다음 문장의 내용을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 선거에 산신인데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은 유명해졌고 또 그 다야? 그거밖에 안 들어 있었나? 그래서 아이들이 시금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있기대로 다음 문장을 해보면. 뽀빠이가 인기 있어 졌을 때 언제 1930년대 어디 미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뭐 했다? 시작했다. 뭘 시작했는데? 시금치 먹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became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그가 begin to eating. Okay. 그래서 뭐라고요? popular가 동사구나. 아, famous popular. 아, when Popeye famous popular. 어. 희한한 문장 막 나옵니다. 그쵸? 아니 또 famous하고 popular하고 뭐가 다른지 몰라요. 또 얘기해줘야 돼요? 오케이, 뭐라고요? Begin? 네, 어, 깜짝이야.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시티는 그 시금치의 수도로 유명해졌고. 네? 유명해졌다고? 아, 네. 시금치 불렸고 그리고 파이의 옛날에 불렸어. 지금은 아니지. 옛날에는 불렸는데 지금은 안 불리지. 그치? 어? 대답을 좀 해봐. 옛날에는 그렇게 불렸는데 더 이상 아니지. 시금치 생산 더 이상 안 해가지고. 아니요, 해요. 아직.
아이도 이렇게 불려? 그리고 파이의 전당을 세웠어요. 심지어는 뭐, 그래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탈 시티는 불리죠. 뭐라고? 스피니치 캐피털 오브 더 월드라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건설했죠. 뽀빠의 조각상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먼저 해봅시다.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 스피니치 오브 이런 이 표현은 안 해도 되나 봐요. 오케이. 하나도 오브를 안 하니까 뭐 될 리가 있냐? 어? 내가 카톡으로 뭐 보내줬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앉혀놓고 해야 되겠죠? 역시. 그렇죠? 해볼까요? 스태츄 오브 파파이. 오케이. 맞았죠? 그쵸? 맞았지? 네. 뭐라 그랬길래?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 더 스피니치 캐피탈 오브 더 월드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 이거 미리 안 열어놨네? 봅시다. 중3 3과 본문 심화 여기 있네. 오케이. 넌 짜져 있고요. 흐르르뜨뜨르. 준비됐죠? 시작해 볼까요? 플랜츠 댓 피드 어스고 위치 해도 되겠고 딴 건 뭐가 있을까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 녀석이라는 거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좀 색깔 조그만한 거 없나? 오케이.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들. 그래서 The stories of our plants. 식물들에 대해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오케이. 그래서 소제목 시작됩니다. Spinach. Papa and the great spinach. 오케이. 잠깐만요. 요렇게 봤고요. 보이고요.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시작! Papa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차락토. 대충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가봅시다. He gets by eating spinach. 오케이. 둘 중에 고르라는 건 fact니까 현재 시제 쓰란 얘기고요. By doing. 다른 거 되는 거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opular in the 1930s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children began to eat spinach. 오케이. 멀티 되는 거 하나 있고요. began eating도 되겠고 famous 아니다. popular다 이놈아. 오케이. 그래서 뭐뭐 했을 때 when이고요. 인기 있어졌을 때 1930년대 미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began to eat spinach. 계속해서 다음 문장까지 가면 되겠네요. 가면 될까요? 시작할까요? Crystal City in Texas. Which
which is called the Spanis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The city in Texas, which is called 멀티 되는 건 없죠. 여기 쉼표 때문에 계속적법이고 선행사 사문에 따라서 위치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걸 만들었다. 만들었던 거 과거니까 빌트 하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각각 이유는 있었습니다. 빈칸이나 또는 선택하라는 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또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뭐 eating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얼도는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알죠? 그 다음에 does have 뭐 그 외에 할 만한 얘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7번 It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consider는 왜 이 꼬라지로 생겨야 되는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one of의 밑줄 긋고 뭐 확인하겠어? foods가 맞는지 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겠고요. 뭐 짧으니까 계속해서 8, 9, 10도 형광펜부터 칠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려야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여기 왜 내가 형광펜 칠했을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it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에서는 뭐 이런 거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으니까 얘기하겠죠. 뭐 두 개 있었죠. 그치? 그 다음에 many other things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그리고 선택된 시제가 뭐라는 거 됐습니까? 아 참 8번을 왜 건너뛰었지? spinach can be used in a surprising way 오케이, 해석하면 뭐 그런 뜻이니까 요거 얘기할 거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in 챙기시고요. 놀라운 식으로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란 말이죠. 됐습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라는 표현 뭐다? surprising way. 됐습니까? 그리고 in a surprising way 이거 쓸데없이 길다고도 볼 수 있어. 이거 사실은 한 단어로 표현 가능하죠. 그렇잖아. 그렇죠? in a surprising way 대신에 어떤 한 단어를 써도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얘 한 단어로 바꿀 때 자격은 무슨 시라야 돼요? 명사라야 된다? In a surprising way의 뜻이 뭐야? 놀라운 방식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 how에 대한 대답이면 이게 여기에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그 녀석은 부사라야 되겠지. 이 정도 힌트를 줘도 한 단어 뭔지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얘기했고 10번 문장에서 Some scientists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to find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는 이거의 주요 문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짚어볼 게 있죠. 일단 이거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aracteristic이라는 어휘 챙기시고요. 오케이. 뭐뭐의 특성할 때 뭐라고 합니다? characteristic of 어떤 것 하면 뭐의 특성 됐습니까? 물의 특성 characteristic of water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characteristic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셀 수 있죠. 특성이 뭐 하나만 하나의 특성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네.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가 가리키는 게 뭔지 됐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죠. 해석하면 뭐야?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의 해석은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럼 내용적으로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이 뭔지 설명하라. 우리말로 설명하세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to find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idden, 그 다음에 밤스하고 hidden 사이에 뭔 소리? Okay, in the ground. 그 다음에 11번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Okay, da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왜 이런 시제냐? 그 다음에 윗의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 그럼 여기도 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뭐 이것도 할까? 아니, 여기도 뭔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 오케이.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10번 when 되게 많이 나오네. When these plants dug up traces from bombs, the sensors light up. 오케이, 그래서 these plants가 가리키는 게 뭐냐? Soak up, 바꿔쓸 수 있는 거 뭐냐? 그 다음에 traces하고 from 사이에는 뭔 일이 났냐?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6번 그래서 난 all도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all도 없애고 여기에 뭐? but이죠. 그렇습니까? Okay,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but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그 다음에 이 자리에 despite 있단 거 보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Okay,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 주어랑 동사가 있죠. 문장이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지 전치사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거 despite, in spite of 안 되고 대신 되는 건 though나 even though 같은 것들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to eat 가능 불가능?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It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시금치 섭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비록 엄청난 힘을 주지는 않겠지만 됐습니까? 이거 지금 주어잖아. 주어 이 ing 투 부정사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엔 사형식으로 돼 있고요. 얘를 뒤로 보내고 싶으면 뭐너스다 투어스다 라는 거 아시죠?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superpowers to us. 삼형식 전환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inach really has 대신 썼죠. 진짜로 갖고 있다. 강조해 두다. 그 다음에 얘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알 거고요. 여기 복수형사 있으니까 many nutrients.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6번 내용 다음에 7번 당연하죠. 여기서 이런 말 했으니까 7번 이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세계 뭐 몇 대 건강식품 뭐 이런 거. 그래서 it은 1, 2, 3, 4 중에서 뭐고? 1번이고 그렇다면 뭐 대시고 왔다? Spinach is actually considered 까지 해석하면 시금치가 사실은 여겨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금치는 사실은 여겨집니다. Consider 곰곰이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스피니치가 컨시더를 하는 거야? 컨시더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is랑 섞어서 무슨 태? 수동태고 fact니까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Indeed. Indeed. Spinach is considered. 사실은 시금치는 여겨집니다. 뭐 중에 하나?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 10가지 중 하나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여겨진다. On the plane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On the earth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10대 음식들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럼 좀 이따가 7번 문장은 people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에 끝에 생략, 플래닛 뒤에 생략된 말이 뭐야? by people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people을 주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짚을 거 다 짚은 것 같고요. consider의 형태 이렇게 된다는 거. one of 뒤에는 선생님 food는 원래 셀 수 없는 명사 아니었습니까? food가 그렇죠? 종류를 얘기할 땐 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one of 뒤에 one of the book, books, money, books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최상급 표현 보입니다. 됐습니까? 원형은 H-E-A-L-T-H-Y 였죠. Y를 I로 붙인 다음에 E-R 붙이면 비교급이고요. E-S-T 붙이면 최상급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People, 7번 문장 People로 시작해보자. 누가다? People이 Actually consider 어. 아, it is ya? one of the ten okay, 그래서 1, 2, 3, 4, 5 중에 okay, 5에 1이죠. consider A, B 하면 뭐야? consider A를 B로 여긴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1이네요. People actually consider spinach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스펠링 틀린 게 있었네요. 됐습니까? 얘는 spinach 대신 왔고요. 아까 승빈이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스피니치가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고요. 내용 그래서 뭐에 있는 내용은 과장이다. 파파이에 나오는 내용은 과장이니까 비록 주진 않겠지만 이걸 설마 믿는 건 아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영양소가 엄청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대 건강식 중 하나로 여긴다, 여겨진다? 됐습니까?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문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거 시작하니까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 응? Although eating what? Spinach will not give. Give whom? We. Our. Our. 아, 여기에 주격이 막 들어가? Superpower. 그다음 이거야 주요. 진짜 갖고 있대. 진짜로 갖고 있대. 스피니치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뭐라고? 스피니치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맞아? 내가 다 했는데 뭐. 누가? 뭐라고? 맞아? 네. 어, 뭐라 그랬는데? Although spinach,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Superpower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Nutrient야, nutrient야. 치요. 네. 아, 고생했어. 됐습니까? 내었으면 버시다, 투이 된다.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해도 얘기고 다음 문장의 내용은 그
여겨지죠. 사실은 여겨지죠. 뭐 중에 하나라고?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들 중 하나라고. 어디에서? 이 행성에서, 지구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해볼까요? 맞아? 네. 응, 뭐라 그랬는데? It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en. 에헤이, 최상급인데. 아, one of the ten healthiest food. Healthiest food. Where? In the 이제는 수업할 때 요거 조심하다 생각 좀 하나 봐. 됐습니까? 이스에 대한 얘기 했죠? 네. 스피니치가 컨시더 당합니다. 수동태. 됐습니까? People로 시작해보자. People actually consider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왜 눈을 피합니까? 시킬까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뭐 두 문장 별로 안 됐었고요. 컨트롤 G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was superpowers to us. Will not give superpowers to us. Spinach. Nutrients.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superpowers to u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멀티 되는 거 있나요? To eat 되죠. 먹는 것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면 될까요? 가볼까요? It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오케이, 멀티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여기는 부사가 어찌시 필요한 자리고요. 어찌 어떤 사실은 여겨지는 최상급이고요. 그 다음에 one of 왔으니까 복수명사. 그래서 it은 spinach. 뭐 가주어다, 진주어다, 비인칭주어다, 가목적어다, it that 강조구문의 it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문장 삽입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U, Ctrl G. 뭔가 조금 바뀐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스피니치가 이용하는 겁니까? 이용당하는 겁니까? 오케이.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가능성이니까 may죠. 됐습니까? may be used. 스피니치가 이용되어질 수도 있다. Possibility의 can이죠. It can rain tomorrow의 can입니다. It may rain tomorrow. 뭐뭐 할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 능력이 아니고 ability가 아니니까 is able to be used 안 되고요. 됐습니까? 이용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스피니치와 이용하다, 사용하다, use의 관계는 무슨 관계니까? 하는 관계야, 당하는 관계야?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 can be pp, can be used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 a surprising way가 무슨 뜻이라고? 놀라운 방식으로. 뭐라고? 놀라운 방식으로가 영어로 뭐라고? surprising way. surprised 안 되는 건 당연히 아시죠? 됐습니까? 왜 이 꼬라지냐?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이용되는 방식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사람들은 놀랄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 ing형인데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sir. 한 단어 바꾸면 뭘까? surprise
아, 드디어. Surprisingly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Can be used surprisingly. 그래서 시금치가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 무슨 시로 바꿔주면 돼? 부사. 놀라운 surprising. 놀랍게 surprisingly. Spinach can be used surprisingly. You may be you surprised by this way. 이 방식에 놀라게 될 거야. 맞습니까? 아, 참, be surprised as죠. At this way네요. You may be surprised at this way. At this surprising way. 오케이. 이거 몰랐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알았지? 맞습니까? 오케이.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it은 계속해서 스피니치고요. 됐습니까? observe의 뜻은 흡수하다니까 soaks up 또는 takes in. When spinach soaks up water, soaks water up. When spinach takes water in. 이어 동사죠. soak up, take in. water 사이에 낑글 수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을 흡수할 때 also observes 시금치가 또한 많은 다른 것들 뭐로부터 나온 다른 것들이야? 그렇죠. 토양 from oil? 흙으로부터 토양에서 나온 많은 다른 것들도 같이 흡수한다. 예, 이게 힌트네. 그렇죠. 끊어 읽기에는 이게 힌트니까 여기는 뭔 일이 나왔어? Which are fact인데 무슨 were야?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e 동사 which are from the soil. When spinach absorbs water, spinach also absorbs many other things which are from the soil. 됐습니까? 사물이고 복수죠. fact죠. 그래서 which is도 아니고 which were도 아니고 was도 아니고 which are from the soil. 그래서 전치사 구죠. 이런 걸 보고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전치사 구는 무슨 시나 무슨 시가 될 수 있다. 어떤 시나 어떤 시가 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라면 부사로 쓰인 거고요. 지금처럼 things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 구의 역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교재 첫 번째 문법을 설명할 때 얘기했었어요. 분사,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책에서는 그 뒤에 분사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랬어. ing형 분사, pp형 분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사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없이도 충분히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그게 능동이면 ing 당하는 관계면 pp형 써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이런 것들도 똑같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and they are from the so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fact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fact니까 시금치에 대한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science have used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인 느낌이 들죠. 어떤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뭐 해왔다? 사용해왔다. 이용해왔다. 과학자들이 이용한 거야? 이용당한 거야? 능동의 관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의 특성이라고 할 때 characteristic of 어떤 것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이 가리키는 내용은 시금치가 뭐 할 때 뭐도 한다라는 특성이죠. 물 흡수할 때 토양으로부터 온 많은 다른 것들도 같이 흡수한다라는 특징이죠. 됐습니까? 근데 다른 식물은 안 그러나? 다른 식물도 그럴 텐데. 그렇죠? 스피니치가 시금치가 유독 많이 흡수하는 모양이죠. 다른 식물보다 잘 흡수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흡수력이 좋은 모양이죠. 물 흡수력뿐만 아니고 다른 성분들의 흡수력이 아주 좋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 물을 흡수하며 토양에 있는 다른 많은 것들도 함께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해왔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작됐죠. 왜 그런 특성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어떤 무엇을 뭐하기 위하여 hidden under the ground인 밤즈를 뭐하기 위하여 find하기 위하여 찾아내기 위해서 땅속에 숨겨져 있는 폭탄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땅속에 숨겨져 있는 자 그리고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는 어떤 단어의 영영풀입니다. bombs hidden under 지뢰. the ground 그렇죠. 지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mine이죠. 됐습니까? 어? 저거 나의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됐습니까? 나의 것. 그러니까 I의 소유격 대명사도 되지만 얘는 광산이란 뜻도 있고요. 지뢰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하면 뭐겠어요? 마이너. 지뢰 세치하는 광부 중에요. 광부. 광산. 지뢰. 광산이 뭔지 알죠? 석탄 캐고 하는 거. 그런 뜻도 있고요. 지뢰란 뜻도 있고요. 공통점은 다 지뢰하고 광산의 공통점은 다 hidden under the ground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땅 속에 숨겨져 있죠. 이게 지뢰의 영영풀입니다.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땅 속에 숨겨진 폭탄들. To find mines라고 해도 되겠죠. Scientists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to find mines. Okay. 그래서 여기는 뭐 뻔하죠. 엄마야? bombs하고 hidden 사이에는 bombs 쳐다봤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내용이 그거니까 그래서 which are 또는 which have been 그래서 hide의 뜻이 뭐하다 하고 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죠 숨다와 숨기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는데 숨기다. 그럼 폭탄을 숨기다 라는 표현 가능? 하죠 당연히. 네.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합니까? 폭탄을 숨기다. 그러면 밤즈는 하이드의 무슨 어 할 놈이니까 목적어 할 놈이 하이드한테 나 좀 꾸며달라고 의뢰했죠. 그러면 하이드는 남장하고 가야 돼? 여장하고 가야 돼? PP 형태가 돼야지 ING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갑자기 뭔 소리 하나 이런 분위기네요. 남자 분장해야 돼? 여자 분장해야 돼? 과거 분사 분장을 하고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ING 형태로 여기에 hiding 같은 그러니까 hide에 알맞은 형태는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그들이 만들죠. 뭘 만듭니까? 특별한 시금치 식물들이죠. 윗의 뜻은? 윗의 뜻은? 세 가지 중에서? 그렇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라 뜻이죠. 뭐뭐와 함께도 아니고요. 뭐뭐를 사용하여도 아니고요. 뭐뭐를 가진이죠. 그러니까 여건어 읽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plant는 plant인데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잎사귀 위에 뭘 가지고 있는 센서를 가진 plant를 그들이 만든다. 그러면 they는 자연스럽게 뭐 대신 왔어? the scientist 대신 왔죠.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만듭니다. 특별한 시금치 식물. 어떤 특별한 식물? 센서 갖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센서는 센서인데 어떤 센서래? 그들의 잎에 붙어있는 센서를 가진 퐁당퐁당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with하고 plant 사이에 which are고요 그 다음에 sensors하고 on 사이에 which ar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실제로 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hich are with sensors which are on their leaves.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잎사귀에 센서를 가진 특별한 식물을 만든다. 됐습니까? 만들어서 뭐 웃자는데. When did plants with sensors on their leaves죠. 됐습니까? 그래서 잎사귀에 센서를 가지고 있는 이 식물들이 뭐하게 됐을 때 suck up traces from 어떤 무엇을 소겁하게 됐을 때
폭탄으로부터 나온 흔적을 흡수하게 됐을 때 센서들이 뭐 하게 된다? 그렇죠. 반짝반짝 빛을 낸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크로마토그래피 물질에 분리할 때 봤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쓸고 가는 그 힘에 어느 정도 저항하느냐, 입자의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멀리 떠내려 멀리까지 올라가겠죠?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성한 철 성분 같은 게 있겠죠? 폭탄 만들 때 쓰는 화약이라든지 철 같은 것들이 흡수될 텐데 그 특정한 성분이 흡수되면 빛을 내도록 설계를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나요?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있는 곳이 있나요? 그렇죠. DMZ에 가면 있겠죠. 그렇죠? DMZ 이제 뭐 북한하고 통일되고 나면 이제 그게 뭐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공원에 놀러 갔더니 hidden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밟고 막 사람들 죽고 막 이런 데겠습니까? 안 되겠죠. 골치 아픕니다 이 지뢰는.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차단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6, 7 덩어리하고 밑에 덩어리하고 차이점 여기서 끊는 이유는, 자 보면은 6번은 스피니치는 뭐의 한 종류야? 베지터블의 한 종류죠. 푸드죠. 그러니까 얘가 영양소가 많고 뭐 그렇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한 거죠. 이거는 스피니치가 inner surprising way로 사용되는 거야? 당연하게 사용되는 거야. 당연하게 음식으로 섭취되는 거죠. 근데 8번부터 시작하면서 뭡니까? 스피니치가 푸드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디텍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디텍터가 뭐겠어? 감지기죠. 감지기. 됐습니까? 뭔가를 디텍트 하는 데 사용된단 말입니다. 금속 디텍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보통 군인들이 지뢰 찾을 때 뭐 이렇게 막대 같은 거 끝에 막 뭐 둥그런 거 달려 있는 거 들고 하잖아. 뭐 삑삑삑 뭐 이런 소리 막 내잖아. 그렇죠? 그 역할을 디텍터의 역할을 스피니치가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유저얼한 웨이로 사용되는 거야? 언유저얼한 웨이로 사용되는 거야? 그렇죠? 유저얼하게 사용되는 거야? 유저얼리하게 사용되는 거야? 언유저얼리하게 사용되는 거야? 언유저얼리하게 사용되는 거죠. 푸드로서의 역할은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물을 흡수한 식물이니까 물 흡수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얘가 또한 땅속에 숨겨있는 땅속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흡수하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과학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To find the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Mines를 find 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과학자라 했으니까 뭔가 뭐 그냥 스피니치를 그냥 놔두진 않았겠죠. 이 이상한 놈들이 막 뭔 짓을 했겠죠. 스피니치한테 뭘 달았다? 어디다가 달았다? 잎사귀에다 달아놨고. 됐습니까? 얘가 폭탄으로부터 온 어떤, 그렇죠, traces, 여기 흔적이라는 trace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트레이서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죠? 디텍터의 같은 말이 뭐라고? 트레이서, 추적장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은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요. 오케이. 내용은 시금치가 사용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 있는 뭔 동태인지 뭔지 했죠. 뭐 있는 동태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덩어리 나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맞았어요? 네. 어, 뭐라 그랬는데? 오케이. 얼마나 영어 공부할 때 말을 안 했으면 아이 또 떠들떠들거리냐. 됐습니까?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can be using 있다고로 나와있으면 안 돼. can use도 안 돼. 오케이. surprisingly의 의미라 그랬어. 그럼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죠? 우리말 내용은 뭐죠? 라는 문장이었죠. 영어 막 생각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hen it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이었죠? 뭐라고요? When it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Many other things. Many other things. Many other things. Which are? Which are? From the soil. 맞았어요? 뭐라 그러는데? Observe. Observe. Oh yeah. Okay, when spinach takes in water, spinach also soaks up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아, 아까 물어봤나? 어,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죠? 자, 이게 뭔가, 지금 이 문장이 하는 거는 뭔가 스피니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characteristics를 얘기한 거 아니야? 네. 다음 문장 내용 속에 characteristics란 단어가 나오겠네. 그래서 뭐? 스피니치는 오케이. 누가 뭐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왔대요? 다음 문장의 내용은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왔답니다. 뭐를 사용해왔는데? 스피니치를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네. 왜 사용했다는데? 집에 저기 그냥 밤즈 온도도 그런 밤즈 히든 어, 땅 속에 숨겨진 폭탄들을 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죠. 오케이. 그래서 아, 아까 너 문장했지? 아 네가 문장 한 차례야? 네 시작. 스튜던츠 아니 This under the ground. 그래서 뭐라고요? Some scientists have used what? The characteristic. This.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Why? In order to find. In order to find. Find what? Hidden in the. Hidden in the ground. Hidden under the ground. Hidden in the ground.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다. 옛꾸라지 조심해라. 그렇습니까?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가 가리키는 건 무릎수하면서 토약으로부터 다른 많은 것들도 also soaks up 한다는 characteristics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지? 센서가 달린 뭐를 만든다? 특별한 시금치 식물을 만든다죠. 그래서 뭐? They make what? 스페셜 스피니치 플랜츠. 갑자기 동사 또 나온 거. 와 신기하다 문장. Have 쓰고 싶어? 어, 알았어. Have를 써도 되는데 Have를 쓸 순 없지. Have를 좀 바꿔줘야지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지. 말 잘했다. Having sensors on their leaves 아니야? 맞아요. 어 그래서 뭐라고? Having
처음부터 해야지. 아, they make potato, spinach, French, having sausage on their leaves. 맞죠? 뭐라고요? ]습니까? 여기에 with은 뭐뭐를 가지고 있느니까 having으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having으로 바꿔 쓰면 이과의 문법인 분사의 명사 순식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안 써도 다 기억나는 거죠. on 대신에, with 대신에 having 해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토막이 안 끝나고 이제 하나 남았죠. 네가 우리말 할 차례인가? 네. 어, 뭐라 해, 그래서. 그 어떤 점이 특별한지 얘기할 차례잖아요. 이제 스페셜 스페이치 플랜치라고 했으니까 어떤 점이 특별한지 지금 제가 흡수를 하면은 뭘 흡수하는데? 그 땅에 있는 성분들. 어, 물론 성분인데 뭐 누구의 뭐 폭탄의 흔적들을 흔적들을 흡수하는데 센서가 빛이 나요. 그렇죠. 센서가 빛이 난다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뭐 셋 중에 아무거나 해요. 쏙 할래? 쏙 갑? The traces 오케이. 맞아요? 응. 뭐라 그랬는데? Traces. 근데 어떤 traces? 출처를 얘기하는 전치사가 뭐야? From. Traces from. From bombs. The. Lighter. 됐습니까? When did plants suck up? Observe traces from bombs. They light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자, 지금부터 식품으로 사용될 스피니치면 당연히 식품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요? 승빈이 한번 해보자. 스피니치. Okay. 그래서 speech can be used surprisingly. 됐습니까? 계속해서 지인 해보자. 더 소요. Zoo. Observe zoo.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 주의하시고요. When spinach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Isn't spinach. When spinach observes water. 다음 계속해서 흥미 내보자. Scientists. 과거도 지금까지 이용해왔대. This characteristic. 응. To find. In order to find. Bombs. Bombs. Which are hidden in the ground, under the ground. 멀티 되는 거. 없죠. 뭐 하려고? 뭐를 멀티 하시려고요? 뭐 하이딩 뭐 이런 거 하시려고요? 오케이. 그래서 this characteristic of speech가 가리키는 건 여기다가는 요렇게 하면 되겠죠.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물을 흡수할 때 토양으로부터 많은 다른 것들도 같이 또한 흡수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 차례인가? 센서즈 on their leaves. 오케이.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그렇죠. The scientist. 데이가 가리키는 건 the plant. S 하고 점은 찍어줘야죠. S로 끝나는 복수 명사의 소유격은 S 뒤에 apostrophe만 찍는다. 오케이, 써도 됩니다. 아, 잠깐, 안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건 안 돼요. 예, 예, 이건 안 돼요. 오케이. They make a special spinach plant. 그 다음에 멀티 되는 건, 그렇죠. 아까 했죠. 위세 뜻이 뭐뭐를 가진 이라는 어떤 시 역할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 Light up. 자, 여기에 up을 써놨으니까 여기 속이지만 여기에 뭘 써놨으면 뭐야? up 대신에 in 써놨으면 여기는 take인 건 다 아시죠? 오케이. 이것도 왠지 승빈이 하는 거 보니까 빈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캐럿, 아 뭐야 캐럿이 한다. 캐럿은 이제 이어질 내용이고 스피니치에 대한 자세한 거 뜯어 먹어봤습니다. 잘근잘근 씹었고요. 됐습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너무 배가 부릅니까? 야, 좀 해와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